신곡이 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에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키는 스페셜 게스트와 함께 합니다. 예, 신곡이 나온 지 1시간 지금 좀 넘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무진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이무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 축하. 첫 번째 스케줄이네요. 음원 네. 발매 후. 사실 그렇게 좀 잡아봤어요. 네. 예, 이무진 씨랑 빨리 만나려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이제 보통은 이제 홍보 기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곡이 나오면 이제 그러면 네. 이제 그 뒤에 좀 모시는데 네. 사실 이무진 씨의 음악 세계는 우리가 이제 너무 네. 잘 느껴왔고 네. 예, 제목 보자마자 뭐 딱히 뭐 홍보가 필요 없는 뮤지션일 것 같아서 그래서 바로 그냥 모시게 됐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욕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욕심 나죠. 예. 예. 아유, 뿌듯하네요. 오늘 굉장히 귀엽게 하고 오셨는데 헤어 그러면? 약간 또 컬이 있고. 아, 네. 그죠? 이번에 좀 낭만도 있고 곡이 좀 로맨틱하고 그래 가지고 봄에 네. 좀 좋더라고. 이 곡을 듣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들어보셨어요? 뮤직비디오도 봤죠. 아유, 감사합니다. 저 언제부터 봤냐면 그 네. 망원 한강 그 공원에서 네. 그 버스킹 할 때 그때부터 봤는데 아, 그때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음원이 공개가 안 됐을 때여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노래일지 대충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입모양을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냥 상상만 하고 있었던 곡인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 공개가 됐습니다. 예. 아니 어쩌다가 또 이렇게 청혼이라는 키워드에 꽂히셨는지. 아, 청혼. 네. 아, 질문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이 축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 예. 그 어떤 종류의 무대보다 축가를 할 때가 예. 굉장히 집중력을 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축가만큼은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자마자 예. 내 축가를 갖고 싶다 오. 생각이 들어서 바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만든 노래들 들어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네. 좀 극적이고 네. 굉장히 급박한 감정을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치닫는 그런 네. 걸 좋아해서 프로포즈에서 최고의 그게 치닫는 단어를 찾다가 네. 청혼이라는 친구를 그렇죠. 예, 만들게. 예, 맞아. 왜냐면 고백과 청혼은 네. 이 치닫는 느낌이 좀 달라요. 다르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고백송일 때 느낌과 그렇죠. 이제 네? 청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네. 이제 극적으로 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 전에는 네. 보통 이제 축가 뭐 부탁받거나 할 때 네. 뭐 신랑 신부가 부탁을 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곡을 네. 혹은 이제 본인이 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면 그 전에는 어떤 곡이 가장 좋았었어요 마음에. 보통 항상 뭔가 그냥 무진 씨 네. 원하시는 곡으로 해달라 네. 하면 무조건 잠깐 시간 될까를 네. 불러드렸었죠. 아 그랬었죠. 네. 왜 신호등 왜요? 신호등 너무 좋은데. 그렇죠. 신호등을 요청하신 분들도 가끔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저는 곡자로서 예. 이 곡이 의미하는 바를 알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어렵게 체계화되어 있는 사회에 대해 예. 푸념하는 곡인데 그렇죠. 그걸 결혼식장에서 이 둘의 제 앞에 계신 두 분의 예. 좀 무궁한 영광을 빌어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미래를 예. 행복을 빌어드려야 예. 되는데 거기서 푸념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조금 안 맞아서 네, 그래서 안 부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잠깐 시간 될까? 네, 이거 맞아요.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그때 우리 러브게임 나오셔가지고 이 곡 얘기하면서 네? 음악 얘기보다는 좀 사는 얘기를 가사나 음악에 좀 더 녹여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이에? 아 잠깐 시간 될까 이후로 예, 한 4개월 흘렀죠. 아니요 그 4개월 전에 에피소드였고요. 맞아. 에피소드 네네. 전이 그래요. 잠깐 시간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지냈어요? 뭐 그 사이에 전국 투어 콘서트도 성료를 했고요. 아, 그랬죠. LA도 다녀오셨. 맞아요. LA는 살짝 번외로 다녀오긴 했는데 예. LA에서 공연도 하고 왔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에피소드란 노래도 했고. 발매를 했었고 네네. 그때는 어떻게 아쉽게 못 찾아뵙네요. 맞아요. 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6시에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라는 곡이 예,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DJ 입장에서는 제목이 조금 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청혼하지 네.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네. 물론 뭐 몇 번 읽으니까 금방 입에 붙긴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예,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그래서 청아리모라고 네, 청아리모.
본인이 직접 붙인 네, 맞아요. 애칭이죠. 본인이. 네. 예. 맞아요. 처음부터 제가 너무 긴데 예. 이 문장을 쓰고 싶어서 제 동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 예. 청아니모라는 말을 계속 썼습니다. 예. 점점 귀에 붙을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앞으로는 축가는 계속 이 곡이 이제 확정인 거예요? 예, 가능하면 이 노래로만 축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고 만든 노래라. 네, 네. 여러분 아 정말 제가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면서 굉장히 이 곡이 저한테는 슬프게 들리고 예, 많은 이제 예비 신랑 신부들한테는 또 아주 낭만적인 로맨틱한 곡이 네, 되겠죠. 그렇죠. 예, 첫 번째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이무진 씨가 직접 읽어주세요. 이 퀴즈는 여러분 노래 제목이 정답이 되는 퀴즈입니다. 네. 예. 자 0714님이 만들어주신 문제인데요. 이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가고요. 자 이제 문제 나갑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계속 무언가를 찾는 이무진에게 기다리다 지친 매니저가 뭐 잃어버렸어? 못 찾아? 라고 물었다. 이무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초코라떼가 선물로 갈 예정입니다. 자 매니저가 뭐 잃어버렸어? 못 찾아? 라고 물었습니다. 이무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너에게 정오라지 않을 이유 못 찾았어 내 일상 내 모든 하루는 너라서 이무진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가 나갔고요. 8072님 주셨습니다. 네,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정답입니다. 9412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노래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예, 박동규님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이무진님 앨범 대박나서 리무진 타고 다니세요. 야 좋네요. 네. 세 분께 초콜릿 선물로 가고요. 축하드립니다. 정아름님 주셨습니다. 네 멜로망스의 선물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그러니까 이게 못 찾아 뭐 잃어버렸어 하니까 선물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못 찾았어. 예 하이루님 주셨습니다. 엄정화 몰라 알 수가 없어 보내주셨어요. 네,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찾는지 모른다라는 의미고요. 네. 김혜정님. 네, 왁스의 머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네, 보내주셨어요. 머니 221님. 김현우의 연인 집신 또 짝이 있다고 하던데. 아, 그러니까 못 찾아 뭐 잃어버렸어 하면 연인 찾아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예 그리고 정아름님 주셨어요. 못 찾아. 네 하이키에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찾아. 아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 센스 있는 오답이어서 그러게요. 읽어드린 다섯 분께 모두 선물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뮤직비디오 이번에 제가 봤는데 너무 청량하더라고요. 그린으로 막 의상을 네, 맞아요. 보통 한국 남자들이 뭐 그렇게 그린 그리고 막 보라색 막 연보라 이런 거 잘 네, 소화를 못 하잖아요. 보라색은 진짜 없네요. 아 거의 없죠. 네. 근데 막 너무 그런 컬러들이 산뜻하게 뮤직비디오에 너무 소화를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니 어떻게 그런 클래식 차가 나오잖아요 거기. 맞아요. 그 차는 그럼 스튜디오까지 다 온 거예요? 넣은 거예요? 네 그 주인분께서 타서 오시더라고요. 운전해가지고 네 타서 스튜디오 안까지 운전해서 들어오셨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 클래식카를 보통 거기 있는데 우리가 가서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맞죠. 그걸 가져오셨구나. 맞아요. 근데 옛날에 생각해보면 네. 올드카 빈티지카 네. 그 신호등이란 뮤비에도 네, 네. 한번 나온 적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지금 생각나네요. 그 엔진이 돌아가는구나. 그 관리를 하면 또 돌아간대요. 진짜 대단하네요. 맞다. 항상 뮤직비디오에 그런 앤틱한 차들이 나왔네요. 그렇네요. 아 뭐 개인 취향이에요? 아니요 전혀 아닌데. 그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그리고 이번에 그 막 유채꽃처럼 막 건반 들어가 있고 뒤에 맞아요. 막 노란 그건 어때? 그거는 CG죠. 그 뭐지? 마름모로 된 그 꽃 조화들 네. 엄청 많이 세워놓고 아 그럼 다 좋아요.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네 그리고 그 뒤쪽 배경에 흰색 스튜디오였는데 거기에는 CG로 깐 걸로 알고 있어요. 난 그래서 정말 제주도를 갔나 했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 그래서 좋았겠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티 안 나지 않나요? 아 티가 나나요?
그래가지고 나도 또 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근데 진짜 티시네요. 아 근데 그래도 제주도인가라고 한 2, 3초 생각했어요. 너무 좋아서. 왜냐면 딱 이 계절에 나와가지고. 네. 아, 그 건반이랑, 아, 근데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버스킹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렇게 제주도에 그런 유채꽃 그런 밭에 가서 건반 하나나 네. 버스킹 하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하는 뮤직비디오긴 했어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너무 좋죠. 아, 그럼 좋겠다.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꽃 피는 시기가 진짜 짧아가지고. 맞아요. 진짜 그거 잘 맞추셔야 되는데. 이제 한 일주일 뒤면 지지 않을까요? 아, 아니면 벚꽃 있는 데서라도. 예. 그건 너무 좋죠. 이런 곡을 나중에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아유, 그리고 맞아요. 의상에 또 청청으로 입는 것도 소화하기가 어려운데 청청진의 블랙도 슈즈를 신으셨더라고요. 청청 생각 안 나요? 위에 청자켓에 네. 청바지에 맞았나요? 예. 그래서 네. 제가 그 뮤직비디오 보고 제가 오늘 의상을 또 이렇게 맞춰봤는데 아, 청청으로 네 맞아요. 하여튼 모든 의상을 너무 산뜻하게 소화를 잘하셨더라고요. 아, 또 스타일리스트님께서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혹시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제일 오래 찍었던 씬이 뭐예요? 되게 순탄했어요. 빨리빨리 한두 번에 다 오케이 네. 한두 번, 네 맞아요. 뭐 하나 힘든 건 아니고 네. 그냥 뮤비 보면은 굉장히 컷이 많은데 네. 그 컷들별로 두세 번씩 찍고 다 넘어갔어요. 오, 그러면 그 수월하게 촬영하셨네요. 네, 그래서 24시간도 안 걸렸어요. 춤지도 않고 세트에서. 맞아요, 세트에서 했으니까. 좋아요. 예. 5949님이 뮤비에서 복사기 씬 그거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라고 복사기 네. 씬 여기 뭐 신쿵사 하신 분들 많습니다. 네. 이 씬에 아무래도 예. 그 복사기 씬도 그렇고 그 다리미 씬도 그렇고 네, 다리미 씬 저 너무 좋았어. 다리미 씬 귀여워. 되게 뭔가 순수하고 바보 예. 같은 예. 딱 진짜 너무 말끔한 사랑이잖아요. 예. 그 사람 생각만 하고 있는 거. 네. 저도 감독 뮤비 감독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굉장히 좋다 생각을 했는데 그쵸? 역시 좋아해 주시네요. 맞아요. 거기 너무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예, 혹시 이제 혼자서 계속 하다 보면 네. 좀 부담스럽진 않으신지 어떤 게요? 뮤직비디오를 누군가 뭐 여자 주인공이 나온다거나 뭐 네. 배우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쭉 혼자 이어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는 정말 혼자 했는데 네. 괜찮았어요? 네,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낯가려가지고 누구 모르는 사람 오는 것보다 혼자 촬영하는 게 그죠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렇죠. 맞. 네. 짜요. 그지. 그게 되려 쉬운 것 같고 오히려 그냥. 장단점이 있는데 네. 제가 딱히 막 뭔가 막 가수치고 연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편도 아니라서 네. 나름 그래도 철판이 깔려 있어서 혼자 하는 것도 크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케이. 눈빛 연기 이런 거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무진의 에피소드 사실 며칠 전에도 이 곡이 나갔는데 신청곡 끊임없이 들어오는 곡입니다. 에피소드 듣고 잠시 후 4부에는 여러분 제가 이무진 씨와 허밍을 해드릴 거예요. 듀엣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나는 말야 버릇이 하나 둘이서 함께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현과 이무진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공포의 듀엣 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막 발매한 신곡을 들고 찾아온 싱어송라이터 이무진 씨와 예, 모든 노래를 신곡으로 만들어버리는 예, 저의 개인기입니다. 싱어송 파이터 예, 박소연이 함께 허밍을 해드립니다. 제가 지금 음정박자가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헤매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무진 씨와 듀엣을 하니까 여러분 제 파트 좀 헤매더라도 이무진 씨가 하는 그 파트를 잘 듣고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네. 허밍을 해드릴 텐데요.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두 가지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예! 아니 중간에 박자를 딱딱 맞춰서 들어오셔야지 이무진 씨 뭐 하시는 겁니까? 저 태어나서 이런 듀엣이 처음이라 와 진짜 와 가수 생활 정말 쉽지가 않네요.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되네요.
아 이런 듀엣이 처음이에요. 네, 저는 와, 와 저는 심지어 매주 듀엣을 하거든요. 알죠, 이런, 알죠. 네, 이러한 어떤 퀄리티의 듀엣은 처음이라. 지금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첫 소절을 딱 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 와 어떤 느낌이에요? 그 뭐지? 가끔씩 음악하는 사람들 네. 작업실에서 음악 네. 만들다 심심하면 네. 그 프로그램으로 네. 아무거나 사운드 다운받아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고쳐보면서 놀거든요. 네. 근데 유명한 것 중에 이제 애기 울음소리를 네. 입혀다가 음정을 바꿔가면서 노래를 맡는 게 있는데 오, 찾아보세요. 네네. 그 되게 비슷했어요. 아 방금. 그래요? 제가 그런... 이러한데 와. 저는 사실 굉장히 오늘 좀 정확하게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예, 좋아하는 곡이라 이 곡을 진짜 많이 불러봤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예요. 저도 근데 원곡자 앞에서 불러봤어요 이거. 어, 그쵸. 그래서 맞아. 좀 잘했어요. 이게 여러분 결정적 힌트입니다. 결정적 힌트. 예, 예. 아 매주 진짜 듀엣을 하는 분인데 우리 이무진 씨, 아, 휴닝카이 씨와 한 예 그 그래비티 막 이런 네. 거. 오. 너무 멋있더라고요. 어, 그것도 오늘 올라왔을 텐데. 네, 바로 봤습니다. 바로 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예. 여러분 저희가 예, 유명한 곡을 해드렸는데 송하은님이 홍콩 할매도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그 듀엣큐요. 예, 오늘 무서웠나요, 여러분? 김강원님 엥 하셨는데 제가 이걸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아까와 똑같이 해드릴 자신이 없어요. 사실 이걸 다시 부르면 아, 네. 또 약간 또 음정이 약간 또 달라지고 해서 여러분 정답 좀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아 너무 헤매실까봐. 네? 힌트송을 준비해 드렸어요. 네. 힌트송을 들으면 바로 아실 겁니다. 힌트송 나가요. 사이코 였습니다. 힌트송으로 전해드린 레드벨벳의 사이코였고요. 9476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제가 앞부분에 이거 했더니 일일이야 일일이야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왔어요. 이 부분입니다. 날 좀 보소. 그래서 9476님 7118님 예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박지영님 주셨습니다. 이거 네. 혹시 알아요? 네. 괴지나 칭칭나네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어울려서요. 이 음색이랑 아, 네. 쾌지나 칭칭난에도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윤님 주셨는데요. 이종윤님께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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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으신 거야. 네. 이거를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이렇게 들으신 것 같아요. 제 파트를. 예, 아마도 예, 제가 헤매가지고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왜냐면 음악 음정을 워낙 정확하게 하는 분들은 이거 아마 제 얘기를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아니,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아, 이해력이 네. 있는데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저히 아. 우리 집 회원님은 너무 아, 일리가 없는데. 아 너무 네, 멀어요. 네. 아 그리고 김춘영님이 나비야가 왔어요. 하동균의 나비야 이건데 그죠? 네 나비야. 예, 네, 근데 어려워. 이 노래 어려워. 맞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좀 슬프게 부르지 않았는데 우리 굉장히 좀 밝게 불렀잖아요. 네, 예. 전 잘 모르겠어요. 오답입니다. 유옥준 네. 님이 근데 윤도현의 사랑했나 봐. 이거 한번 불러 주세요. 사랑했나 봐. 잊을 수 없나 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보내 주셨어요. 네, 이거 너무 좋네요. 오답이었지만 너무 좋고요. 네. 심은아님이 적재 별 보러 가자를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분이 왜 네. 이거를 어느 파트를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무진 씨 목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서 네. 예.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의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네 오 이무진 씨, 아니 네. 나중에 이런 느낌으로 노래 하나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 너무 잘 어울리고 오늘 신곡 나온 날 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 이 곡이랑 찰떡이어가지고 네. 나중에 시간 되면 이런 곡 하나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러브 게임 꼭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강경희님이 주셨습니다. 네, 소유의 소유 앤 정기고의 썸. 네. 네. 요즘 따라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보내주셨어요. 이 정도면은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무진 씨는 예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 그리고 윤정민님이 롤린을 보내주셨는데 요건 이제 걸그룹 댄스곡인데 오늘 이무진 씨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브레이브걸스 노래죠. 5, 6, 7. 랄랄랄랄랄레 랄랄랄랄랄레 랄랄랄랄레 하루가 멀다 하고 롤링 인 더 뎁. 오!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네. 느낌입니다. 자, 오답이었지만 예, 이무진 씨의 목소리를 제가 좀 들어보려고 여러 개를 좀 읽어드렸고요. 제가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네. 선물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정답을 이무진 씨가 오늘 오셨으니까 정답 공개를 원곡 말고 이무진 씨가 직접 한번 불러주실 수 있겠어요? 네. 네네. 정답을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 노래를 불러드리면 되나요? 네, 그렇죠. 제 파트부터 불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곡이었습니다. Feel my rhythm, come in me. 상상해봐 뭐든지 노래를 따라서 저 달빛에 춤을 춰. 바로 지금 play my rhythm, follow follow my heartbeat. 해가 떠올 때까지 feel my rhythm, 멈추지 말아줘. Yeah! 네. 오. 오, 너무 멋있다. 오랜만에 하니까 또 아니 이걸 우리가 항상 레드벨벳 목소리로 듣다가 이제 또 보컬이 이제 남성이 되다 보니까 네. 오, 너무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이 곡을 아까 허밍을 해드린 거였는데 여러분 제가 좀 많이 헤매가지고 죄송하고요. 예, 0613님 주셨습니다. 네, 레드벨벳 Feel My Rhythm. 네, 4397님. 네, 레드벨벳 Feel My Rhythm 끝부분을 잘해주셔서 맞출 수 있었어요. 끝부분이 둘이 같이 한 네. 부분. 맞아요. 네, 그 부분만 듣고 맞추신 거예요. 우리 합이 너무 좋네요. 아, 너무 다행입니다. 예. 이현진님. 네, 정답이 Feel My Rhythm이라면 소연 언니 정말 필대로 부르신 거. 아니, 필대로 부른 건 아니고 음정 박자를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네. 세 분께 초콜릿 선물로 가고요. 김미은님, 와 뭐래도 최고입니다. 이인영님, 귀요광 미쳤다. 이제 여러 곡 들었는데 다음에 진짜 이런 곡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날 만큼 그렇게 아유. 너무 멋지게 소화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이 곡은 여러분 임정희 씨와 함께 예, 불렀던 곡이라서 오늘 특별히 예, Feel My Rhythm을 골라봤고요. 네.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래 중에 딱 한 곡만 네 곡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마법 같은 일이 생긴다면 딱 한 곡 갖고 싶은 노래 뭐예요? 다른 사람 노래 중에서 제가 옛날부터 예. 그러니까 뭔가 저는 커버도 엄청 많이 하고 많이 했죠. 듀엣곡도 많이 하고 예, 리메이크 음원도 제 연차치고 굉장히 많은 편인데 많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커버랑 리메이크를 점점 멀리하게 됐어요. 저도 예. 모르게 그래서 커버 음원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제가 저한테 질문을 던져봤는데 네. 리메이크를 한 곡 골라서 할 수 있다면 예. 이랬을 때 딱 두 개가 있었어요. 예. 일단 임현정 선배님이셨나? 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알죠. 그 진짜 명곡이죠. 네. 그 노래는 저희 아버지 차 안에서 네. 저한테도 굉장히 추억이 많은 노래라 맞아요. 가수가 된 제가 꼭 리메이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임현정이 누군지 몰라도 저도 그분의 네. 얼굴을 몰라요. 그래도 네. 이 노래만큼은 정말 들으면 다 아는 네. 명곡이죠. 아, 맞아요. 그 곡을 탐나시는구나. 또 하나는요? 근데 한 곡만 여쭤보셨는데 네. 뭐 일본 가수였거든요. 네. 여성 가수고 굉장한 일본 내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디바신데 네. 성함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제목이 아이노 카타치라고 해가지고 예. 아노네 다이스키타요 하는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노래를 약간 눈의 꽃처럼 예.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리메이크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뭐 꾸긴 했는데 뭐 기회가 닿는다면 아 닿죠. 닿도록 해야죠. 우리가 해야죠.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럼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음악 뭐 오래 하실 거잖아요. 오래 하죠. 그럼 앞으로 얼마든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리무진 서비스가 지금 100회가 넘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네? 몇 회 정도 예상하고 하셨어요? 이렇게 오래 할 줄 아셨어요? 아니요. 처음에 3개월짜리 그냥 그죠? 시즌으로 그러니까 네.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긴 시간 예,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됐네요. 거기서 듀엣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일 좋은 점 하나랑 제일 네. 힘든 점 하나 알려주세요. 이제 100회가 넘었으니까 제일 좋은 점은 네. 자연스럽게 연습이 됩니다. 다른 보컬을 카피하는 게 노래에 있어서 뭐 작곡도 그렇고 모든 연주 그냥 음악 안에서 누군가를 카피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얻어낸 다음에 그쵸? 본인 스타일을 입히는 게 최고의 연습인데 네. 저는 그냥 제 직업이 그렇게 됐어요. 연습과 함께하는 삶이란 네.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네.
힘들다. 너무 연습이 많다. 그래 부담스럽다. 예. 예. 왜냐면 쟁쟁한 분들이 막 나오니까. 예, 막. 그래. 아, 예. 그래. 근데 그렇게 쟁쟁한 분들이나 하다가 또 오늘 저처럼 초짜랑하니까. 아닙니다. 저도 힘들죠. 저랑 맞추기도 힘들죠. 아니요. 다른 면에서 쟁쟁하셨습니다. 농담입니다. 아, 저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예, 예, 이 방면에 1인자입니다. 예, 1인자예요. 예. 그래서 주로 후배들이 출연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해요? 아니면 선배들이 출연하는 게 더 마음이 떨려요? 어때요 그건? 장단점이 있는데 네. 뭐가 더 긴장되냐라고 예. 여쭤보신다면 저는 선배님들이 좀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준비할 때도요. 예, 그것도 그냥 이제 아직까지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시는 계속해서 음악방송 예. 출연하시는 그런 선배님들 말고 완전 선배님들? 예, 김범수 선배님이나 그런 네. 정인 선배님이나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좀 긴장을 해야죠.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라이브 같이 듀엣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 진짜. 않아. 이제 꿈에서만 이제 그리는 선배님들인데 네, 맞아요. 예, 그런 분들하고 예, 함께하면 너무 예, 영광이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조회수가 엄청 높습니다. 많이 많이 또 검색해서 봐주시고 예, 매주 한 곡씩 올라오고 있으니까 예, 우리에게도 큰 선물입니다. 두 번째 퀴즈 갈까요? 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퀴즈 주세요. 자, 0910님께서 만들어주신 문제입니다. 이분께는 영양제 선물로 가고요. 문제 네. 나갑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들의 체육대회가 열렸다. 달리기에 참가한 가수 김범수 씨가 골인 지점에 들어오면서 매니저에게 박효신은 몇 등 했어요? 오. 라고 묻자 매니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큰 문자 고릴라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 입니다. 광고 먼저 듣고 노래 띄워드릴게요. 잠깐만요. 박선혜 러브게임 이무진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7268님 주셨습니다. 정답 신호등입니다. 양미란님 신호등. 1489님 신호등. 신이 5등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주셨어요. 이거를 노래를 사실 끝곡으로 네.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네. 광고 나가는 사이에 또 이 귀신같이 또 이렇게 네. 엄청난 촉으로 딱 맞춰주셨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추죠? 그러니까 박효 신이 5등이에요 해서 예 이렇게 정답이 되는 건데 네. 너무나 또 많은 분들이 정답을 이미 주셔서 그래서 네. 읽어드린 세 분께는 초콜릿가 선물로 가고요. 1702님 야자 시간에 라디오 들었어요. 당장 신부가 돼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노래 너무 잘생 겼고 얼굴이 감미로워요. 얼굴이 감미롭대. 와 최고의 칭찬이네요. 제대로 안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제대로 들었어요 우리 들었어요. 이분께 선물 네. 가고요. 뮤직비디오도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정말 사랑스러운 그 임진 씨의 표정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 예 귀여운 모습도 많이 있고 그래서 많이 많이 검색해서 봐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끝곡을 바꿔봤어요. 원래는 신호등을 하려고 네. 했는데. 네. 오늘 또 신곡 나온 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청원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네. 예, 요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이무진 씨와는 마무리할 텐데 우리 이제까지 신곡을 기다렸을 팬분들께 네. 뭐 요런 거 좀 주목해달라 이렇게 들어달라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세요. 제 니즈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매번 그냥 꿈꾸는 건데 노래를 최대한 길게 내는 게 저는 좋습니다. 네. 저는 노래를 길게 만드는 뮤지션들한테 영향을 받아와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또 세상이 어떻게 제 마음대로 돼요. 제가 한참 잘 나갈 때 세상의 유행은 짧은 노래더라고요. 그럼에도 가끔 욕심을 내보고자 합니다. 네. 좋은 성적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번 노래에서 욕심을 좀 내봤으니까 네. 끝까지 곱씹으며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욕심 냈는데 이것도 대박 터지면 진짜 최고잖아요. 물론 대박 터지면 너무 좋다는 생각으로 만들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대박 난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이미 네. 오늘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임진 씨는 지금까지도 사랑받은 곡이 너무 많으니까 이젠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음악 뭐 한 곡 정도 안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만들어주세요. 물론이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 곡도 너무 좋아서 좋은 곡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올해 안에 또 새로운 곡 만들어서 다시 러브게임 찾아와주세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